지금 보고 있는 곳은 제 쇼핑몰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년째 쇼핑몰, 1인 쇼핑몰로 활약 중인 오피리아입니다. 처음엔 집에서 책장에 그냥 물건 소싱한 걸 놓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 뒤로는 물건 놓을 공간이 없어서 앞뒤 베란다가 다 활용되었고 어느 순간 그 공간조차도 좁아져서 지금의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을 할 때 어떤 렉을 사야 되나,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렉 같은 거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영상을 찍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쇼핑몰 다이렉은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제품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지금 이게 80cm거든요. 가로 80cm에 200 정도의 높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여서 뭐 어떤 물건을 제가 진열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렉이 있으면 물건 관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코스트코 스피드렉 제품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금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17만원? 20만원대에 샀다면 코코에서는 7만원, 8만원대, 7만원대에 제가 이렇게 다이 거의 4개를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일렬로 물건 정리도 잘 되고 가성비로 가장 싸게 구입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주로 택배를 싸는데요. 여기 택배는 이 탁자를 따로 인터넷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이게 주문 제작이라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근에서 제가 주문 제작한 테이블을 따로 구입을 했어요. 아주 저렴하게 그 택배 전용 테이블을 따로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는데 그런 건 비싸고 보통 이런 거 그냥 당근으로만 사도 충분히 택배 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 택배를 많이 싸야 한다면은 그 테이블을 조금 높은 거, 우리 보통 그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하죠. 그런 좀 높이 있는 테이블이 일어서서 택배 싸기가 딱 좋은 높이에요. 택배를 싸려면 기본 유리 테이프, 종이 테이프, 그리고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유리 테이프는 저는 최근에는 도매국에서 유리 테이프를 따로 구입을 했고요. 종이 테이프나 그리고 박스는 현재 박스몰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터기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택배를 쌀 수 있어요. 물건 재고 정리 팁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좀 대량으로 한 번에 많이 나가는 물건들은 박스대기로 그냥 쌓아 올렸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박스대기로 오다 보니 정리가 조금 무의미해요. 어차피 대량으로 또 한 번에 빠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박스로 쌓아둘 거는 제일 왼쪽으로 이렇게 치워버리고 나머지는 거의 카테고리별로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사무실에서 저는 주로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고 상세 페이지나 다른 그 상품 등록 같은 거 할 때 다른 페이지를 좀 참고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속도가 훨씬 빨리 돼요. 제품 사진은 사무실에서 따로 찍고 있지 않습니다. 간혹 진짜 급하게 필요하거나 디카로 찍을 때는 바로 이걸 이용해요. 그 배경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 천을 이용하게 되면은 눕기 따기도 좋고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뭐 여기에다가 소품을 가볍게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 제품만 좀 강조되게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야외로 아예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종이를 따로 제작해서 이렇게 품질 보증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배송 시에 같이 택배로 나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내 상품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상품이 좀 달라 보이게 하는 이 종이 하나로 좀 그런 효과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쇼핑몰이라는 게 정말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거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재고가 많아지면 이걸 다 팔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 정말 내가 팔 수 있을까? 이 재고가 쌓이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사실 스물스물 하긴 합니다. 그래도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시도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진짜 리얼 현실 찐 완전 지저분한 1인 쇼핑몰 사장의 어떤 사무실의 구경이었습니다.
내가 쇼핑몰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스마트 스토어의 숫자도 몰랐지만 우연히 접한 심사임당 영상을 보고 당장 시도했던 것이 지금을 만들었다. 사실 지금도 많이 모른다. 하면서 1%씩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면 망했을지도 모른다. 재미있었고 여기서 보람을 얻고 또 나의 잠재력과 재능을 보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길.